립스틱 드셔보셨나요? 근데 그런 얘기 의도 없었어요. 왜냐면은 저희 우리 시청자분들, 우리 교수님들께서 네. 진짜 그 안 해본 거를 자꾸 말하면 안 돼. 아, 네. 립스틱 드셔보셨나요? 아, 립스틱은 못 참죠. 네. 인사 시간 넘어왔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가겠습니다. 플라스틱에 네. 대한 이야기. 네, 시작하시죠. 화학의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저희 화학연구원은 양님이 연구하시는 약 분야부터 다양하게 뭐 태양전지, 배터리 연구하는데 저는 이제 플라스틱을 연구하는 거고 플라스틱 중에서도 많은 분야가 있을 텐데 안델 과학에서도 긴급 과학에 보시면 영상이 있습니다. 생분해 플라스틱이라는 거 하는 것을 제가 연구하고 있고 제일 핫한 분야 아닙니까? 사실상 네, 화학연의 먹거리, 화학연의 메인 부담 주지 마십시오. 네, 네 부담을 해주시고 있는데 네. 나오신 분만 몰아줘요. 네, 아 저의 궤도님과 방송을 제가 일전에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맞아요, 맞아요. 인연이 또 있는 게 이 과기부 방송에서 또 제 연구 결과를 또 그렇죠. 네, 자세하게 또 설명해 주셨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긴급과학에서도 한번 다뤘던 감성 플라스틱이라고 해서 감성이라고 하면 기스가 나면 이제 외형을 그대로 유지한다거나 아니면 촉감이 좋다거나 이런 것들이 뭐 감성을 살린 플라스틱이라 할 수 있는데 제가 연구하고 있는 결과는 이제 터미네이터에서 T-1000이라고 하는 캐릭터인데 액체인간. 액체인간 맞아요. 요즘은 이제 울버린이나 네. 데드풀, 네, 힐링 팩터라고 하죠. 네. 그런 기능을 가진 플라스틱 소재를 제가 개발하고 있습니다. 제 연구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자릅니다. 네, 자르고요. 오오오. 자르고. 네. T-1000. 네. 야, T-1000. 네, 자릅니다. 네. 와우. 네, 자르고. 네. 분명히 잘렸습니다. 네. 6시간 또 이제 쉬게 해줍니다. 오? 설마. 네. 오? 와! 여섯 시간 동안 수납시제를 붙이신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냥 놔둔 거예요? 네, 그냥 놔두면 저렇게 됩니다. 네. 와, 대박이네요, 네. 이거. 제 셀프 힐링 소재라고 해서 제 이름과 자가치유, 울버린 검색하면 기사를 볼 수 있고 오. 이 정도 수준이 할 수 있는 그룹이 한 전 세계 한 5군데? 오! 탑5! 네, 그렇습니다. 와. 제가 연구하고 있는 플라스틱은 뭐 많이 들으셔서 성형한다는 뜻의 이제 어원을 가지고 있고 성형하다는 게 이제 어떤 붕어빵 틀의 이제 어떤 모양을 바꾼다는 건데 그쵸? 그래서 플라스틱이 지금 제 앞에 보이는 물컵 같은 것들을 이제 만들 수 있다는 거고 이제 화학적으로 설명드린 물질로는 이제 합성 고분자라고 정의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합성 고분자가 있다는 말은 고분자가 뭔지를 알아야겠죠. 그래서 네. 그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분자는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탄단지가 사실 고분자예요. 그리고 고분자는 영어로는 폴리머라 그러고 머가 이제 반복 단위라는 뜻이고 폴리는 다수라는 뜻이죠. 그래서 모노멀은 원래 하나의 어떤 반복 단위를 기차처럼 폴리로 이어서 만든 분자를 이제 폴리머라고 하고 1950년대 이제 스타우딩어가 고분자라는 것을 모양을 발견하고 나서 이제 노벨상을 이제 수상하셨고 가령 이제 우리 고등학교 생물책에 배울 텐데 이 예. 탄수화물 전분 같은 경우는 이제 오른쪽에 보이는 포도당이라는 이 모노머가 기차처럼 이어져 가지고 만들어진 거고 리피드 지방은 이제 패티액시드라는 거 뭐 오메가3가 패티액시드죠. 그리고 이제 DNA, RNA는 뉴클레오타이드 그리고 프로틴은 아미노액시드가 이제 기차처럼 이렇게 선형적으로 이어져서 긴 사슬 같은 체인 같은 분자를 이제 고분자라고 합니다. 아, 프로틴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프로틴이죠? 그죠. 네. 이게 네. 고분자입니다. 모노머라 그러면 한 알코올 분자 한 3, 4개 정도 술을 좋아하셔서 네. 알코올 분자 3개 정도 크기 이 정도 되는 게 이제 모노머고 얘가 이제 길게 이어지면 고분자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작년과 재작년에 지겹도록 받으신 PCR의 P가 폴리머레이즈 체인 리액션이라고 체인학 사슬 이제 폴리머가 되면 사슬이 되는 거고 폴리머레이즈 폴리머화하는 에이즈가 이제 효소란 뜻이에요. 뒤에 붙으면 에이즈가 붙으면 예전에 저 고등학교 때는 아제라고 끝냈는데 이제 뭐 리파아제 아밀라아제 근데 요즘은 에이즈라고 리페이즈 그다음에 아밀레이즈라고 있는데 우리는 아제라서 저희까지만 해도 아제라고 불렀어요. 우리는 아제니까 아제 세대여서 MG거든요. MG라서 네, 폴리머화 시키는 효소로 여러분들의 이제 코 속에 있는 RNA를 이제 증폭시켜서 이제 양을 늘리고 이제 코로나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를 이제 보는 게 PCR 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합성 고분자라 그러면 이제 아까 말한 단백질 탄수화물 같은 것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네 분이 이제 합성적으로 고분자를 만든 분이고 이 고분자를 만든다는 거는 이제 스네이크 게임이랑 똑같아요. 스네이크 게임 그 유튜브로도 스네이크 게임 할 수 있습니다. 렉 걸렸을 적에 화살표 위로 하면 스네이크 게임으로 전환돼요. 오 그래요? 그래서 스네이크 게임 시작해 보시면 이제 이니시에이터라는 화학물질을 딱 넣으면 그 주변에 모노머들이 있으면 걔를 하나씩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뱀처럼 길어져요. 뱀처럼 길어지다가 진짜 스네이크 게임처럼 다른 이제 머리랑 부딪힌다거나 자기 몸이랑 부딪히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스네이크 게임이 이제 한 수십 스테이지에서 한 수만 스테이지 가면 이제 고분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네 분이 화학의 스네이크 게임을 개발하셔서 노벨상을 타시고 아, 세 분이 타셨어요. 맨 마지막 분은 이제 안타깝게 이분이 이제 우울증 때문에 스스로 이제 작고하셔서 못 타셨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 이제 화학으로 끝나는 기업들 대기업들 뭐 LG라든지 뭐 한화라든지 GS칼텍스 이런 회사에서 플라스틱 고분자를 만들면 중간같이 이제 쌀알처럼 만듭니다. 이렇게 그 포대에 담아서 파는데 레진이라 그래요. 레진을 팔면 얘를 가지고 녹여가지고 여러 가지 성형을 해서 만들어내는데 붕어빵처럼 만들면 물통 같은 것들 만들 거고 제가 요리에 비유했는데 면발은 뭔 것 같으세요? 3D 프린터, 필라멘트. 아, 뭐 그것도 포함됩니다. 예. 네, 뭐 익스트루드숍 방식이니까 3D 프린터 되고 섬유 맞습니다. 섬유고 뭐 고무줄. 네, 아, 그런 그렇네요, 거고. 그렇네요. 네. 그리고 솜사탕은 어떻게 될까요? 솜사탕은 이제 마스크에 들어가는 부직포. 아~ 부직포가 이제 안일부자의 직무할 때 직자인데 견유와 직녀 직자인데 이게 배틀에 경사와 위사를 해서 만드는 게 그렇게 짜서 만드는 걸 직물이라 그러고 그렇지 않고 이렇게 꼬우지 않고 이렇게 단순히 섬유를 뿌려서 만드는 걸 부직포라 그러고 아~ 포가 이제 2차원이란 뜻이야. G포 할 때. 예. 그러니까 1차원의 섬유를 2차원을 만든 포로 만드니까 부직을 해서 만드는 부직포라 그러고 청소포도 되고요. 아까 말한 솜사탕을 만드는데 좀 컨티뉴어스한 프로세스를 만들어서 당기면서 이렇게 눌리면 이제 마스크가 되는 겁니다. 네. 만들 때 멜트 블론 방식이라 그래서 솜사탕 만들 적에 설탕을 녹이죠. 열에다가 물티슈도 맞습니다. 네, 녹여서 얘를 뜨거운 바람을 비운 멜트 블론이라서 뜨거운 바람을 불면 이제 아까 솜사탕이 만들어지고 그거를 눌리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풍선껌 뭘까요? 비닐봉투를 만들 적에 저렇게 부풀어서 계속 당기면 저 원통형이 되겠죠. 그렇군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부는 걸 살짝 불고 당기면 빨대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좋은 답변 해주셨는데 아까 붕어빵과 아까 풍선껌의 사이로 이제 아까 붕어빵 틀에다 공기를 불어넣으면서 중간을 비게 하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페트병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풍선껌, 붕어빵, 솜사탕 이게 플라스틱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네. 예, 만드는 방식이 그랬다는 거고 방식을 설명하려고 비유를 드신 거고 네, 실제로 이제 또 조금 더 자세한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재는 세 개로 크게 나눌 수가 있어요. 이제 예. 메탈, 금속이랑 세라믹이랑 그리고 이제 고분자, 폴리머 소재가 있고 여러분들이 어떤 물건을 만들지 이 세 개 중에 혼합이 될 겁니다. 뭐 반도체는 이제 세라믹이 될 거고 이제 뭐 의자를 만들더라도 세라믹으로 만들 수 있고 그다음에 금속으로도 만들 수 있고 플라스틱으로 만들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중간에 복합체 컴포짓이란 말은 뭐 두 가지를 혼합해서 쓴다는 얘기가 될 거고 저는 오늘 고분자니까 아마 메탈과 세라믹을 좀 비하해서 네 오늘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아까 인류가 C로 구성되어 있다는 말을 이제 유기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 유기 소재 나머지 금속과 이제 세라믹은 무기 소재라고 하고 유무기는 이제 기본적으로 탄소가 있냐 없냐고 되고 우리 몸을 이루는 것들이 이제 고등학교 때 배우시겠지만 CHON이 주로 있는 걸 이제 유기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무기물 같은 걸 태우면 이제 이산화탄소라고 하는 기체를 내뿜으면서 문제가 되는데 이게 산화를 시키면서 연료를 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자동차 연료로서 이제 탄소를 쓰는 이유가 태우면 이제 CO2로 날아가죠. 근데 이제 금속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불안정하고 얘가 산화시키면 그대로 고체이기 때문에 산화되면서 나오는 에너지를 이용하기에는 탄소가 유리하지 않을까. 이 세 가지가 다 사용되는 것도 많이 있나요? 자동차가 그렇겠죠. 자동차는 금속으로 되어 있고 시트는 이제 플라스틱이 될 거고 그다음에 이제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세라믹이 들어가죠. 뭐 전극 같은 거. 대부분의 첨단 소재들은 다 이제 세 개를 다 쓸 가능성이 높다. 높죠. 그래서 금속과 세라믹 소재는 아마 각각 연구하시는 분이 기분 나빠하시겠지만 억울하시면 나오셔가지고 설명해 주시면 되니까 제가 이제 뭉뚱거려서 비하해서 대충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묶어서 퉁치는. 네. 보통 주기율표에서 대부분의 원자를 이렇게 골고루 사용하는 게 사실 금속과 세라믹입니다. 그래서 뭐 알루미늄, 철, 금, 백금, 아연, 소듐 뭐 이렇게
이렇게 되는데 그리고 이제 원소와 원소가 화학적으로 이어져 있진 않아요. 원소가 사실은 계란판에 여기 보시면 흰 계란과 노란색 계란을 이렇게 서로 다른 종류의 원소라고 했을 적 이렇게 서로 교차해 쌓는다던가 이런 식으로 원소를 가지고 조합이라든지 어떻게 쌓느냐 바둑과 같이 네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세라믹이고 굉장히 개인의 원소 하나의 특성에 굉장히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희토류 가지고 전쟁을 하고 리튬을 얻기 위해서 중국과 뭐 외교를 잘해야 되느니 그런 이유가 이제 좋은 원소가 결국 그 세라믹과 금속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원소빨이다. 반면 이제 고분자 소재는 아까 말씀드린 우리 몸을 이루는 CHON 탄소, 수소, 산소가 90% 이상이 되고요. 그래서 사실 원소의 다양성은 없어서 이제 원소의 다양성에 의한 그런 특성은 많이 없고 그리고 이제 아마 과학 관련한 어떤 놀이 프로그램이나 레크레이션 가면 분자 모형 만드는 걸 보셨을 텐데요. 보면 늘어놓고서 네네네. 이제 마음대로 만들어보고 네, 뭐. 그래서 세라믹과 금속 같은 유기 소재와 다르게 분자와 분자 연결되어 있는데 이 어떤 식으로 연결되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선형으로 이렇게 일자로 레고 블록을 이어서 만든다거나 아니면 나무 모양으로 이렇게 가지치기를 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기차로 루프로 이을 수도 있죠. 그래서 같은 원소를 가지고 어떤 구조를 만드냐 그러니까 스포츠로 치면 어떤 포메이션을 만드느냐가 이 선수가 고만고만하니까 어떤 이제 포메이션을 하느냐가 소재를 개발하는데 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략을 잘 짜야 되는 거군요. 그러면. 그렇죠. 네. 유기 소재는 그렇게 되는 거고 레고 블락을 이용해서 고분자를 만든다고 생각해 봅시다. 예. 스네이크 게임을 이용해서 과학 크리에이터들이 이제 알코올을 강아지의 비유를 많이 해서 제가 강아지를 비유하면 강아지의 얼굴 부분이 OH거든요. 예. 지금 포도당이 지금 이렇게 이어져 있는데 그 강아지 머리 OH 지금 나와 있는 강아지 머리가 나와 있는 위쪽을 위로 이렇게 꽂아 있는 곳을 윗면이라고 하고 이제 포도당에 지금 네 개가 이어져 있죠. 예. 그 반대편을 아랫면이라고 했을 때 스네이크 게임을 하는데 포도당을 앞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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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레고 블록을 붙입니다. 그러면 얘는 이제 우리가 소화할 수 있는 쌀이나 밀가루의 전분이 되는 거고 얘를 이제 위 아래 위 아래 이렇게 붙이면 셀룰로스라고 하는 이제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구로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같은 포도당을 가지고 어떻게 포메이션을 짜느냐에 따라서 전분이 되는 거. 이 밑에는 우리가 소화를 할 수 없는 이제 셀룰로스가 되는 거고 그래서 그 외국계 과학 유튜버들 보면은 이 휴지 가지고 술 만드는 방송들이 좀 있습니다. 저 셀룰로스를 화학적으로 분해한 다음에 포도당을 만들고 걔를 발효시켜 가지고 술 만드는 거 티슈 투 뭐 알코올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나올 겁니다. 네. 그래서 셀룰로스 사실 포도당입니다. 그래서 손은 사실 분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위가 네 개 있잖아요. 그래서 셀룰로스를 분해할 수 있는 미생물을 담고 있는 첫 번째 이제 위에서 충분히 미생물들이 분해해준 다음에 걔를 미생물을 키워서 그 미생물을 흡수해서 먹습니다. 이 손은. 그래서 제가 오늘 본격적으로 이제 플라스틱의 명과 암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 문장 플라스틱은 어디에나 있다라는 문장이 중의적으로 씁니다. 먼저 우리 삶을 윤택하게 해준다는 의미에서 24시간 우리 피부에서 한 번도 떨어지지 않고 플라스틱이 붙어있다는 유용하다는 의미에서 에브리웨어가 되고 그리고 플라스틱 오염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울 수 없어요. 그래서 미세 플라스틱이 어디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디에나 있다는 문장이 뭐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고 중의적으로 씁니다. 네. 그래서 이게 플라스틱인지 모르시는 분이 있겠는데 지금 그 물티슈도 사실 면으로 된 것도 있습니다. 좀 가격이 프리미엄 버전들은 면으로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버전들은 이제 그 아까 말한 부직포를 이용해서 물티슈를 그쵸. 만들고 그리고 티백도 플라스틱 부직포고 이 논문이 한 3년 전에 굉장히 유명해졌던 논문인데 티백을 뜨거운 물에 담으면 수십억 개의 미세 플라스틱이 생긴다 고 하는 거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인류가 매년 쓰는 플라스틱이 한 4억 톤 정도입니다. 한 80억으로 나누면 1인당 1년에 50kg 정도 씁니다. 몸무게 정도 쓰는 거죠. 우리나라는 100kg 정도 쓴다고 하니까 보통 몸무게만큼 쓴다고 알 수 있을 거고 이 그래프가 지금 지수함수죠. 지수함수가 의미하는 바는 두 가지가 될 텐데 10년이나 20년 후에 그대로 내버려 두면 두 배가 됐다는 거고 또 반대로 하면 20년 전만 해도 우리가 그렇게 많이 쓰지 않고도 잘 살았다. 보시면 2000년 보시면 지금 반토막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인류가 만든 게 한 80억 톤 정도 되고 8%도 재활용이 안 돼요. 재활용이 안 되고 어쩔 수가 없죠. 지금 한 30%가 리키지가 이제 바다나 토양으로 버려지고 매립이 한 40% 되고 15%는 소각됩니다. 뒤에 이제 긍정적인 얘기로 끝내고 싶어서 슬픈 얘기부터 하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그 CNN에서 보고했던 우리나라 경북 의성의 쓰레기 산이고요.
없어졌다고 하는데 한 2018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플라스틱 얘기를 그렇게 관심을 가지지 않으셨어요. 그전까지 잘 처리가 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제가 발표하러 다니면 관심도 없고 뭐 바이오플라스틱을 왜 연구하냐 뭐 그렇게 했었는데 그때까지 문제가 안 됐던 게 중국에서 혹은 이제 동남아 국가에서 우리나라 플라스틱 쓰레기들을 수입해서 태워서 연료를 뗀다든지 공장을 돌림으로써 그렇게 해결을 했었는데 예. 지금은 2019년부터 중국 내 공기를 정화한다는 사업에 의해서 지금 플라스틱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2019년부터 우리나라에 큰 관심을 갖게 됐는데 저희도 사실 기여했죠. 제가 뭐 친중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버렸던 플라스틱이 예전에 미세먼지에 기여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소각시켰기 때문에 네. 보여드리는 게 작년 KBS에 보도됐던 이제 다큐멘터리인데 폐호수거함에 옷을 많이 버리고 이것들이 잘 되는지 알고 계세요. 그리고 왜냐하면 그 방송에서 그 레즈 입은 그 아프리카 어린이들 그리고 예. 이제 무슨 무슨 축구 동호회 뭐 이런 영상을 자주 보여주니까 우리가 이제 버리시면서 죄책감이 없으시죠. 왜냐하면 이제 내가 버린 옷이 그 헐벗는 친구들이 입어줘서 이제 도움이 되는구나라고 알고 계셨는데 지금 작년에 보도됐던 이 다큐멘터리 때문에 사실 많은 충격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큐멘터리 부분 대상을 받은 상인데 대부분의 이 옷들이 개도국의 그 어떤 마을에 그냥 버려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 플라스틱 쓰레기 버렸듯이 그러면은 그들은 저 옷을 입는 게 아니었군요. 아닙니다. 네. 대부분은 이렇게 버려지고 지금 소가 이 옷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돈을 지불하고 거기에 있는 개도국의 나쁜 업자들이 처리 비용을 받고 우리가 이 옷을 잘 활용하겠다고 가져가서 동네에다 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세 플라스틱을 만드는데 미세 플라스틱의 정의는 5mm 미만의 플라스틱을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하고 1차 미세 플라스틱과 2차 미세 플라스틱이 있습니다. 1차 미세 플라스틱은 처음부터 만들 때 의도적으로 미세 플라스틱을 만드는 겁니다. 화장품이나 세면제에 넣으면 마찰력을 증가시켜서 이제 연마제라고 하죠. 근데 플라스틱이 또 이제 그 연성이 적당해서 또 스크래치를 덜 내니까 최적의 플라스틱이에요. 그래서 그렇죠. 네. 2018년 기준으로 OECD 국가에서 1차 미세 플라스틱은 전부 다 금지됐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2차 미세 플라스틱은 풍화작용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버린 플라스틱 일부가 흘러들어가서 풍화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들이고 그것들이 지금 전 지구에 퍼져나가고 있는데 최근에 환경 관련해서 뭐 유명 저널들에서 보면 무인도에도 있다 그러고 그게 뭐 흙비 같은 거 내린 거 보면 고체 파우더들도 이제 상승기를 따라서 이제 올라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여러분들이 쓴 플라스틱 일부가 상승기를 타고 사람이 가지 않은 곳에 발견된 걸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에브리웨어인 거죠. 이제 어디든 있다는 거고 어디든 있다. 독성에 관한 문제는 아직까지 사실 몰라요. 독성은 아직 모르고 지금 미세 조류라든지 뭐 플랑크톤에 관한 독성은 발견됐어요. 아무래도 이게 플라스틱 자체 독성이 없더라도 우리가 크기가 비슷하니까 때리면 아플 수밖에 없어 걔들이. 그러니까 그렇죠. 그 이 얼음이 무해하다고 하는데 얼음으로 우리를 때리면 아프듯이 얘가 크기가 비슷하니까 이제 작은 그 생물들한테는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고 사실 어류만 해도 미세 플라스틱이 어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보고가 되는데 그게 데이터 조작이라고 보고가 돼서 사실 그 이상의 고등 생물에 대해서는 지금 이 미세 플라스틱의 독성에 대해서 아직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근데 아직 플라스틱이 본격적으로 쓰인 게 아직 제가 말씀드린 3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미래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두 번째로 무서운 점은 얘가 분해가 안 되고 이미 퍼져나간 미세 플라스틱을 회수할 아이디어가 여러분들이 뇌절한 아이디어를 내도 없다는 거예요. 쉽지 않다. 그러니까 이게 연구를 못하고 있어요. 뭔가 엉뚱하고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생각을 여러분들 해주셔야 이게 할 텐데 그런 엉뚱한 생각으로도 이제 얘를 수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바닷물 전체 들여다가 필터에 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일주일에 카드 크기 한 장 정도를 저희가 먹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이제 소화기관을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사실은 변으로 다 배출되지만 저희가 우려하는 건 혹시나 이 덩어리가 이제 뇌로 흘러가 가서 뭐 신경질을 치지 않을까 아직 뭐 우려할 정도는 아닙니다. 지금 아직까지 그런 데이터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혹시 미세 플라스틱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보고는 아직 뭐 있다고 하면 그건 아직 사실이 아니고 연구를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엄청 많이 먹네요. 저는 그래도 일주일에 한 요만큼 정도만 먹어도 엄청 많이 먹는다고 생각했는데 신용카드 하나면은 그러니까 집에서 집밥 잘 못 먹는 분들 계시거든요. 맞아요. 근데 집밥보다 플라스틱을 더 많이 먹을 수도 있겠다.
아, 그리고 이제 지금 플라스틱의 일부가 이제 환경 호르몬을 만들 수가 있죠. 예. 뭐 그 지금은 달력이나 이 영수증에 쓰이던 비스페놀의 잉크에 들어가는 거죠. 이게 이제 사실은 많이 대체됐고요. 그리고 이제 PVC를 태우면 다이옥신이 나온다는 거, 뭐 폴리스타이렌 독성이 있지만 사실 이 세 개가 대표적이라서 이 플라스틱 전체가 싸잡아서 사실 위험에 노출됐다고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고, 사실 많은 도시락들이 폴리프로필렌이라고 하는 이런 소재들은 FDA에서 식품용 용기로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 그리고 사실 이 P라는 게 지금 LDP, HDP가 아까 말한 분자량 만드는 그 스네이크 게임이 종결이 어느 정도 끝나냐에 따라는데, P가 지금 같은 화학식 같은 분자예요. 근데 이거보다 더 분자가 큰 울트라 하이 몰레큘라 P라고 하는 게 있는데, 걔는 그 연골로도 쓰이니까 사실은 독성이 굉장히 낮다고 보시면 됩니다. 뜨거운 물로 쓰면 수축이 되죠. 수축이 돼서 안 좋고요. 그래서 많은 요리를 지도해 주시는 분들이 TV에 나와서 플라스틱 중에서 사실 상대적으로 괜찮은 것도 뜨거운 물 닿았다고 막 혼내시고 그러는데, 아 맞아요, 사실 너무 이제 과도한 걱정도 있습니다. 그럴 때 그냥 한마디 하시면 돼요. 우리 화학연에 네, 저기 박사님이 말씀하셨다. 굉장히 먹어! 훌륭하신 분이 있네요 저기 지금. 그러니까요, 지금 제가 설명한 UWHD를 설명하시는 분이 계시네요. 네. 보통 이렇게 뭐 PP, PET 이런 거는 뭐 좀 뜨거워도 괜찮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예, PPP가 사실 플라스틱의 한 반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요. 네. 올레핀 계열이라고 그러는데, 올레핀 계열이 반 정도 되고, 제가 나중에 뒤에 얘기하려고 했는데, 스네이크 게임을 한 10단계에서 종결한 거, 그 올레핀 계열의 P라는 소재를 한 10단계 미만으로 종결한 거가 이제 왁스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들 화장품에 들어가는 게 그 왁스고, 바셀린을 그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실 바셀린 발명하신 분이 안정하다는 거를 증명하시기 위해서 그 일화가 있습니다. 매일 한 숟가락씩 떠 드시고. 장수하셨습니까? 굉장히? 아, 장수하셨다 들었어요. 네. 네. 근데 무분별하게 드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제가 정도를 잘, 중도를 잘. 원래는. 아, 플라스틱은 아니고, 플라스틱의 반응이 스네이크 게임을 이제 계속 이어나가야 되는데, 중간에 그만두면 이제 C가 하나일 땐 기체죠. 그러다가 조금 더 들어가면 액체가 되고, 분자량이 좀 더 스네이크 게임이 한 10단계 가면 이제 왁스 정도가 되고, 이제 한 100단계, 만 단계가 되면 이제 플라스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바세린, 입술 건조할 때, 바세린 입술에다 바르지 말라고, 그거 먹으면 건강이 안 좋다고 했는데. 바셀린 드시죠. 네. 그래서 한 3분씩 드셨다는 거야, 제가. 립스틱도 사실 드시잖아요. 먹어도 되죠? 네. 립스틱도 괜찮고, 또 뭐 화장품 웬만한 건 다 먹어도 돼요. 그죠? 네. 네. 그 먹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립스틱 드셔보셨나요? 근데 그런 얘기 왜 물어봤어요? 왜냐면 저희 우리 시청자분들, 우리 교수님들께서 네. 진짜 그 안 해본 거를 자꾸 말하면 안 돼. 아. 네. 립스틱 드셔보셨나요? 아, 립스틱은 못 참죠. 네. 너무 빠른데요? 아, 그리고 이제 이산화탄소니까 이제 지구온난화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 인류가 1년에 400억 톤의 이산화탄소를 만드는데요. 그중에 한 4.5%가 플라스틱 관련입니다. 5%면 진짜 적은 양은 아니에요. 역시 연료가 큰 게, 연료는 태우면서 다니잖아요. 근데 그래도 플라스틱은 고체로 남아있으니까 얘가 날아가지 않으니까 지금은 5%밖에 되지 않는데, 그래도 5%면 대단한 거죠. 네, 그죠. 그리고 지금 플라스틱을 만들 때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는 포션을 보면, 파란색 부분이 플라스틱을 만들 때, 아까 쌀알을 만들 때 들어가는 거고, 빨간색 부분이 성형할 때, 그리고 이제 EOL이 End of Life라고 해서 삶이 끝날 때니까 영어로 이제 인시너레이션이 이제 소각이죠. 근데 이제 국토 면적이 점점 좁아지면, 한국 같은 나라는 국토가 좁다 보니까 이제 소각을 이제 옵션에 넣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도 지금 정치적인 걸 떠나서 소각장을 짓네 마냐 하면서 지금 양당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걸 고려하는 것 자체가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더 이상 공간이 없다, 태워야 된다. 그러면 안 태워서 지금 고체로 남아 있으니까 5%인데 태우 시작하면 그 퍼센트가 20%가 되고, 근데 20%가 400억 톤이 유지되면서 20%가 아니라 지금 증가되고 있는 퍼센트니까, 이제 400억 톤의 이산화탄소가 증가되면서 2050년까지 비율이 20%가 될 거라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양이 나중에 기여할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플라스틱 암, 매립지가 없다. 묻어야 되는데 매립지가 없다. 미세 플라스틱을 만든다. 그리고 이제 지구온난화에도 기여한다. 예. 환경호르몬이 있는 애도 있는데 그래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그리고 예. 생태계를 교란한다. 왜냐하면 이제 플라스틱 빨대가 꽂힌 그 거북이라든지 그 식스팩에 갇힌 그 거북이 뭐의 영상이 이제 알려지면서 이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플라스틱에. 네. 네. 예. 이런 것들을 또 극복하기 위해서 또 아이디어를 계속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플라스틱에 긍정적인 얘기를 먼저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엔 과학자들의 노력, 그리고 이제 제가 어떤 노력을 하는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좋습니다.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